1992년생 동갑내기 아역배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배우. 이세영 배우와 박은빈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우선 이세영 주연 드라마 최고 시청률 순위입니다.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. 7위는 최고 시청률 3.4%의 메모리스트입니다. 6위는 최고 시청률 3.8%의 카이로스. 5위는 최고 시청률 7.1%의 법대로 사랑하라. 4위는 최고 시청률 9.6%의 연려박씨 계약결혼견. 3위는 최고 시청률 10.9%의 왕이 된 남자. 2위는 최고 시청률 12.3%의 의사요한. 1위는 최고 시청률 17.4%의 옷소매 붉은 끝동입니다. 다음은 박은빈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7위는 최고 시청률 4.4%의 오늘의 탐정. 6위는 최고 시청률 6.3%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. 5위는 최고 시청률 8.2%의 이판사판. 4위는 최고 시청률 9.0%. 넷플릭스 1억 5,510만 시간의 무인도의 디바. 3위는 최고 시청률 12.1%. 넷플릭스 전 세계 누적 1억 4,620만 시간을 기록한 연모. 2위는 최고 시청률 17.5%. 넷플릭스 6억 6,209만 시간이라는 초대박을 달성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. 1위는 최고 시청률 19.1%의 스토브리그입니다. 넷플릭스 10억 시간의 주인공 박은빈 배우와 사극, 로맨스, 예능까지 섭렵한 대세 배우 이세영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